네, 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혜입니다.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이름도 모르고 장 교수 아들을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조 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 정황이 나왔습니다. 조 장관이 직접 장 교수 아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강연하는 법대 서울대 법대 학회 세미나도 참석해라. 와 이렇게 전화했다는 겁니다.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는 장 교수 아들에게 조국 장관은 그럼 전화 걸어서 학회 참석해라 라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. 도대체 조 장관의 발언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. 잠시 후에 이 의혹을 포함한 오늘도 준비된 새로운 의혹들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